안녕하세요. 논리 최윤호입니다. 이번 영상은 하반기 저의 강의 소개입니다. 기존의 학생들은 이 강의 소개를 통해서 내가 더 들어야 될 강의들 명확히 파악해 보시고 꼭 1등을 맞는데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고요. 제 강의를 처음 듣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하반기 강의를 통해서도 충분히 1등급으로 갈수 있으니까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 강의 선택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천기누설 1.0입니다. 자, 이 강의는요, 기존에 저희 강의가 국어의 정석, 문학의 정석, 독서의 정석, 언매의 정석 등등 정석 시리즈였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아주 자세한 이론, 비법, 그 원리들을 정말 수능 시험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핵심 원리들만 모으고 또 모았습니다. 그래서 간결해진 것이죠. 이 비법을 설명하고, 그런 다음에 이 비법을 가지고 6월 모의고사에 그대로 적용해서 풀어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논리, 원리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 6평이 어떻게 출제됐는지 그 원리도 함께 분석하는 겁니다. 6평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이 올해 수능의 출제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평과 유사한 문제를 가지고 또 한번 적용하면서 그 원리를 익혀가는 강좌.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수능장에 갈때딱책한권 가져가라 한다면 이 천기누설 1.0 이 교재를 가져가면 될것 같습니다. 자, 천기누설이라는 뜻도 여러분 알고 있죠? 하늘의 가장 긴밀한 비밀들을 누설하는 거잖아요. 수능에서 1등을 받을 수 있는 비밀들을 누설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가 최인호 모의고사 2.0입니다. 기존에 1.0이 있었고요. 좀 난도가 높았습니다. 요번에도 난도가 비슷하거나 또는 조금 낮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자, 출제 방식은 문학은 철저하게 EBS를 반영했고요. 독서 영역은 모의고사 1.0에서 보여준 것처럼 니트라든가 기출이라든가 통해서 제가 변형을 하고 없는 문제 추가하고 난이도 높게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회분이니까 충분히 9월 모의고사 대비가 될 것이고요. 나중에 최인호 모의고사 1.0과 2.0을 같이 8회분을 통해서 연습을 하면 수능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청기누설 2.0입니다. 1.0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예, 2.0은요, 앞에서의 문제 푸는 비법들의 엑기스를 더더더 압축을 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들만 모아 놓은 거고요. 이 원리들을 똑같이 9월 모평에 적용해서 풀어보는 것이고, 9월 모평에 대한 출제 원리를 분석하는 겁니다. 동시에 똑같이 9월 모평과 유사한 문제를 통해서 예상 문제를 풀어보는 강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청기누설 1.0, 2.0 모두 다 6월, 9월, 그리고 저의 핵심 비법 원리, 최인호 강의를 듣는 친구들 알겠지만, 자, 어떤 작품이 나온다, 어떤 지문이 나온다, 어떤 지식을 알아라, 라는 강의가 아니죠. 문학, 어떤 게 나와도 이렇게 풀수 있고, 이렇게 풀면 쉽고, 이렇게 풀면 빨리 접근할 수 있다. 비문학. 자, 이렇게 읽어라. 이렇게 읽으면서 정리를 하라. 이렇게 읽다 보면 문제 뭐가 나온다. 어떤 작품, 어떤 지문이 나와도 혼자 시험장에서 풀어갈 수 있는 핵심 원리들을 설명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천기누설 1.0, 2.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는 EBS 수능 완성 문학편입니다. 자, EBS 저의 강의의 특징은 똑같이 이 작품들이 그대로 나올 거야, 내가 해준 게 나올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강의가 아닙니다. 저의 문학 강의의 원칙은 보기를 통해서 기준을 잡고, 보기를 더 자세히 설명해 준 선택지를 통해서 이 낯선 문학 작품이 나오든 알고 있는 문학 작품이 나오든 그 기준에 한해서 내가 문제를 풀어가고 작품을 필요한 부분을 빠르게 해석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저의 문학 강의입니다. 똑같이 EBS 수능 완성도 보기가 있고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보기 선택지를 보고 연습하는 겁니다. 이것을 먼저 기준을 잡고 논리를 익힌 다음에 실제 이걸 토대로 지문으로 가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EBS 문학 강의를 듣는 친구들은요, 아주 꼼꼼하게 내용을 받아 적거나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올 거야 라는 걸 기대하고 이 강의를 보면 안 되고, 어떤 것이 나오든 간에 내가 문학 작품은 혼자 풀 수 있는 힘, 그 원리를 EBS 교재로 연습을 한다 라는 마인드로 이 강의를 들으면 엄청 도움이 될 것이고, 실제로 여러분들 EBS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EBS가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형되는 것이기 때문에 변형되었을 때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지 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EBS 문화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전 모의고사가 시작되는데요. 저는 다른 사설 모의고사는 풀지 않고 메가에서 만든 퀄 모의고사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 갈 겁니다. 그랬을 때 똑같습니다. 퀄 모의고사를 풀든 무엇을 풀든 이 작품이 나올 거다, 이 지문이 나올 거다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강의를 하는 건 아니고 찍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운 문학 접근 원리, 비문학의 접근 원리를 토대로 어떤 지문, 어떤 문제가 나와도 풀어갈 수 있는지 점검하는 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퀄 모의고사는요, 문학은 전부 다 EBS를 반영했고 독서 영역도 EBS에 있는 주제와 유사한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제가 직접 검토를 하고 있고 틀린 부분이나 수능하고 거리가 좀 먼 문제들 같은 경우는 수정을 요구하고 계속 제가 점검하고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저의 강의를 믿고 저의 논리를 믿는다면 퀄 모의고사로 다른 사설 모의고사보다 더 질 높은 문제로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마지막 파이널 원샷입니다. 3시간의 1등급 각인데요. 이거는 정말 딱 3시간에 시험장에서 어떤 정신,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가, 문학적인 측면에서, 독서의 측면에서, 업무의 측면에서. 그래서 철저하게 이 강의는 딱 접근할 수 있는 방법론들만 3시간으로 모아 놓은 겁니다. 제가 언제나 이런 강의를 강조하는 이유는 다른 선생님들은 어떤 작품이 나올 거야 라고 찍어주고 정리해 주는 거라면 채인호는 어떤 작품이 나와도 풀 수 있는 힘을 주는 거다. 그 힘, 엑기스가 모여서 파이널 원샷이 된 것이죠. 여러분들이 요것만 들어도 기존에 여러분들이 고민했던 국어의 성적이 하루아침에 점프할 수도 있으니까 꼭 한번 나중에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강의를 들었던 친구들은 정말 핵심 원리를 그냥 마음 편하게 정리하고 간다라는 생각으로 이 강의를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채인호 하반기 커리를 통해서 수능 전날까지 국어를 안정적으로 다져보시고요. 또 새롭게 강의 듣는 친구들은 나도 국어가 가능성 있네 라는 가능성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